안녕하십니까, 3대장입니다. 쌍! 자, 오늘의 3대장 챌린저스. 국민 대도전. 국민 대도전. 네. 2탄. 네. 2탄입니다. 네. 일단 저번 1탄처럼 저희 먹방이 아니라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지금 7월이잖아요. 네. 푹푹 찝니다. 네, 지금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일단 네. 더위를 식히고 봐야 돼요. 지금 몇 도예요? 29.9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공대의 네. 작업실인데 네. 푹푹 쪄요, 이 안에. 이 안에 뭐 기계들도 많고. 아, 30도. 아이고, 근데 그거 제정신 맞아? 30도. 덥긴 더운데 그저 제정신이야? 네. 너무 더우니까 저희가 그거에 맞는 특별한 실험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네. 이름은 바로 셀프 에어컨. 에어 컨디셔너. 사실 그 유튜브를 보시면 좀 있어요. 셀프 에어컨은 다 있는데 네. 너무 간단해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겠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문과생이라 저희 뭐 더 센 뺄셈도 잘 못해요. 저희가 그 삼성 하우젠보다 더 좋은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공학도를 한 명 섭외를 했습니다. 네. 저희 국민대 창의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공대생. 네. KMU 공대생입니다. 네. 공대생 네. 한번 들어와 보시죠. 와! 오늘 우리의 셀프 와. 에어컨을 담당해 주실 네. 국민대학교 공대생. 아, 자, 요 네. 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이름은 박영광. 아, 영광! 와 일명 글로리 박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창의공과대학에 다니는 박영광입니다. 와, 글로리 팍! 글로리 팍입니다. 저희가 일단 재료를 많이 준비해봤어요. 네. 이게 적합한 재료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또 공대생이면 이 네.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로 번뜩이는 그 네. 크리에이티브로 그쵸.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민대 공대생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그쵸. 와, 그 정도예요. 연금술사네요. 연금술사예요. 연금술사. 네.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대충 어디 눈대중으로 본 것도 있어가지고 찾거든요. 잘 찾았어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와~ 와~ 그러면 글로리 박을 한번 믿고 가봅시다. 오케이. 가봅시다. 그러면 바로.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자, 글로리 박 씨. 예. 무슨 작업부터 해야 되나요? 일단 조립을 해야겠죠. 조립이요? 예. 뭐를 조립하죠? 이게 역판이 돼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치. 아. 물어보는 거죠.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 같은 건 안 하는데 이제 설명하려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본체라고 생각하고 네. 이 본체에서 구리선하고 워터펌프를 연결을 할 겁니다. 아. 이제 워터펌프에는 얼음물 채우고 아. 이제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물을 순환시키면서. 아, 그러니까. 이 아이스박스가 있고 여기서 이제 물을 끓여 올려서 구리선에 이렇게 통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차가워져서 그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일단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방법만 알려주세요. 저희도 뭐 다 할 줄 압니다. 저희한테 오더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독관이네요. 네. 그렇죠. 판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네. 강목을 자르는 거 아, 제가 드릴게요. 네. 와, 강목이다. 이지영이 들면 거의 난리 나겠는데? 자. 일단 이거 길이가 875. 네, 875 정도 되네요. 네. 얘를 좀 세워볼까요? 예, 예. 아, 이 강목을 같은 그 길이로 자르는 거예요? 네. 그쵸. 자, 이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톱질이요? 제가 슬근슬근 톱질 하세를 좀 잘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톡 박아서 당길 때 힘 줘야 돼. 톡 박아서 한번 이렇게 몇 번 슥슥 하면 이게 홈이 폐요, 홈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숴버렸는데요, 홈이 그냥? 폐요, 홈이 폐요, 네. 홈이.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슥슥. 그리고 자 다시 한지 그냥 저 공학도에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바로 자 방금 지금 세 개죠? 이거 마지막 네 개째 짜리겠습니다. 전 아직도 감이 안 와요. 이게 무슨 형태를 띄고 있을지. 그래서 형이 지금 카메라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빨라요 얘가. 네. 오. 깔끔하네요. 지금 이렇게 다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못을 박아야 돼요. 못을 어디다 왜 박아? 아니 이거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냥 붙어요? 뭐 양면 테이프처럼? 뭐 풀로 붙입니까? 아 난 글루건으로 붙이는 줄 알았지. 강 박으려고? 네. 어 박아봐. 이걸 받쳐야 될 것 같은데. 왜요? 충격이 더 많이 가니까. 그치. 아 좀 아, 모르네 너. 알지. 내가 왜요라고 물어보는 건 시청자의 입장이야. 아, 내가 모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진짜 빨리, 너무 방송을 빨리 좀 박으세요. 심심하죠 형 아무것도 안 하니까. 박으라고 빨리. 오. 이렇게 오~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뒤집어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 요 정도 박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아 하지마 왜 그래 오오 됐다 살인이시네요. 자 이제 반대편 네. 이쪽 시작할게요. 자 요 작업을 빠르게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빠르게 해보세요. 네.
와주시고. 자, 몸통이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강목을 나니까 이래서 한 거군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음새. 네, 그렇죠. 예, 이음 역할이었군요, 강목이. 전 몰랐어요. 이제 여기다도 박아야죠, 여기. 네. 이것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되죠. 잘 잡아주세요. 어, 집중해. 할 거야. 여기 옷 있어가지고. 야, 빼. 박아. 빼. 무서워버려. 자, 글로리 박이 해결한답니다. 와, 역시 글로리. 아, 제가 옆에 못을 못 보고 이거 작업을 했네요. 이야. 역시. 아, 괜히 공대생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자, 한쪽면 한번 볼까요? 오, 이거 완전 에어컨이다. 그쵸? 오. 딱 봐도 에어컨이야? 완전 에어컨. 저희 집 강아지 여기다 집 세주고 싶어요. 시원한데 여기서 자라고, 에어컨에서. 요거 그냥 에어컨 실패하면 깔끔하게 그 고양이 집으로 한번 변형을 해. 오케이. 그럼 나머지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체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바람을 내보내줄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렇죠? 네, 뚫어야 됩니다. 구멍 뚫기 작업은 굉장히 고도의 작업이기 때문에 글로리 박이 할 겁니다. 공압도가 여러 번 해야 돼요. 아, 이게 흔히 가게에서 PC방 같은 데 가면 환풍기네요. 그렇죠. 요게 요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는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그 상자 안에 있는 시원한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줄 겁니다. 와, 엄청나게 공학적이다. 멋있죠, 글로리 박. 꽤 멋있네요. 글로리박 그 여자친구가 합니다. 글로리박이 여자친구가 없어요. 네. 글로리박이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여자친구가 뭐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 집 만들어주기. 네. 글로리박이 제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이에요. 아. 우리 글로리박에게 관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짜 성사 되잖아? 네. 이 에어컨까지 드린 거예요. 네. 우리 3대장 3명이 맛있는 것도 사드립니다. 둘이 네, 커플을. 진짜.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자르나요? 뭐 가위로 자르나요? 이겁니다. 공대템. 우와, 이거 뭐라고 이름? 약간 위험해서. 우와, 이거 뭐야? 이거는 저희가 하기 위험하기 때문에 영광 박사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오. 오, 이거 봐봐. 오. 아, 저게 들어갈 구멍을 뚫는 거군요. 네. 어, 이거 되게 무서워요. 이거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오. 어, 이거 람보르기니네요. 이거 람보르기니 타는 줄 알았어요, 방금. 저도요. 와! 와! 우와! 와! 잘 나와버렸다. 자, 가봅니다. 와! 에어컨? 쏙 들어갔어요, 쏙.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안쪽이죠. 여기가 안쪽이고, 네. 요 안에 차가운 공기를 요게 안에서 흡수해서 바깥으로 요게 내보내는.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역풍? 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이제 아까 만든 본체하고 네. 결합한 거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모서리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박으시면 됩니다. 아, 렛츠고. 와, 너 이제 망치 안 쓰네? 네. 망치. 사람이 도구를 써야 돼요. 여기다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천천히. 이거 어렵네? 좀 할까? 아, 와, 실망. 이 장갑이 보물이랑 말려 들어가 같이. 아, 이거 좀 제대로 맞춰주세요. 네, 네.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제대로 멋있게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거를 바로 갈게요. 처음부터 양손으로. 와. 오케이. 아, 쉽네. 아, 손이 까졌어. 아, 왜 그래? 놀랍지 않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재호이가 잘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했죠.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별 뾰족하지가 않군요, 이게. 원래 끝에 뾰족해요. 이게 납작해가지고. 아, 재영이보다는 스무스하죠? 가! 오케이. 나란 말이야. 아! 와, 지렸다. 와, 뜨거워요, 뭐야 이거. 와, 뭐 화가 있는 줄 알았어, 나 방금 진짜. 아, 공원까지 좋았는데 아, 뜨거운 순간 없어 보였어요. 이제 외부는 거의 다 됐고 돌려볼까요? 네, 돌려봐도 될 거예요. 우와. 이제 뭘 하면 되죠, 글로리박? 이제 구리선이랑 아래 물 빠지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뭐가 많이 남았네요. 이거만 하면 돼요. 지금 이것만 하면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아, 이거 오케이. 이제 붙이고 붙이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공간이 남죠? 여기서 만약에 차가우니까 물방울을 내칠 거예요. 떨어져서 흘러서. 그쵸. 물통에 보이게 하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일단 해보세요. 네. 제가 해봐도 되나요? 어, 네, 해봐도 됩니다. 와, 이거 위험한 거라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거 힘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 굿. 와, 와, 이거 재밌는데, 이거? 꽤나 터프하시네요. 네. 먼저 비닐을 씌우고 박을까요? 아, 그러죠. 이게 비닐이 있어야지 이 나무에 물이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넉넉하게 자르셔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라고 하세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형, 지루하신 거 아니죠? 아니. 오늘따라 경원이 형 이상해요. 더워요, 지금. 빨리 만들어. 자, 꼼꼼하게 합니다, 꼼꼼하게. 됐어, 이제. 이제 얘를 두리로 박아야 돼요. 나무를 네. 잘 지지할 수 있게 네. 밑에다가 댈 겁니다. 아, 요 안에? 네, 이렇게 댈 겁니다. 아, 제가 할래요, 그건. 아, 이제 그만하자,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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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나요? 돌아가야 돼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고. 자, 이제 무슨 작업을 할 거냐면요. 요 기둥 두 개를 박았잖아요, 저희가. 여기다 이제 구리선을 감아줍니다. 여기에 호스를 연결해서 이 안으로 실제로 물이 흐릅니다. 네. 차가운 물이 이렇게 막 돌면서 여기 안에 그럼 여기 엄청 차가워질 거 아니야. 네. 얼음이 얼음. 그러면 여기가 차가워지면 요 안에 공기도 차가워질 거 아니에요. 그게 에어컨입니다. 네. 그 공기를 요 선풍기로 바깥으로 빼내는 거죠. 그게 에어컨이에요. 와, 어마어마하게 공학적인 설계. 누가? 글로리 박이. 자, 그러면 바로 이거 구리를 한번 엮어봅시다. 네. 어떻게 엮어요, 이거? 구리 좀 엮어주세요. 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와, 이거 리얼 에어컨이다, 진짜. 아, 구리가 이렇게 손으로도 휘어지는군요. 제가 이거 샀잖아요. 네. 연관. 아. 구조를 연자를 씁니다. 구리에 대해 좀 아시네요? 꽤 알죠? 구리 사시잖아요. 네. 아, 그래서 구리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구리시 네. 구리파이프. 연관 안 된다, 나 지금. 좀 더 감고, 네. 얘를 이렇게 해보죠. 이중으로. 아, 이중관? 특수로 생각하신 건가요? 네. 지금 얘 너무 작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좀 단정하게, 깔끔하게 네. 정리를 좀. 해주세요. 할게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구리선이 완성됐어요. 이 기둥 사이에 박는 거예요. 아. 이렇게 기둥 사이에 이렇게 살짝 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케이블 타이로 조여줍니다. 캐 타요? 네. 이렇게 조여줘요, 이렇게. 마지막 케이블 타이까지 이렇게 조여주면. 와, 자, 완성이다. 고정이 됐죠, 완벽하게? 완벽하게 고정이 됐어요. 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야, 호스 왔다. 야. 자, 요 호스를 요 내가 너한테 시원한 바람 줄게. 오케이. 이거 막혀서 안 나. 호스 막혀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네요. 이 친구가 굉장히 성적도 좋고 모범생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친구예요. 믿으세요. 굉장히 성적 매력이 있는 친구네요. 물론 네. 좋아요. 자, 요 한쪽은 이렇게 호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아, 어떻게 온 거야 이거? 이걸 먼저 끼워야 돼요. 이거 나중에 했다가 뭐 이거 뭐 왜 안 들어가 이러지 마시고 조여봐요 이렇게. 조여들어요 이게. 아, 집에서 하던 거 여기서 하려니까 세게 하셔야 돼요. 낯선네요. 네. 힘 세잖아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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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이가 한 번 더 해봐. 해봐. 잘 돌아가는데? 너무 잘 돌아가는데? 뭐야! 이 정도는 됐고요. 자. 이게 뭐야, 형! 이게 뭐긴 뭐야. 둘 세면 안 돼. 힘 약하고 힘 센 거지, 뭐야. 옆면에다가 구멍을 네. 뚫어서 네. 호스를 뺄 겁니다. 요 아~ 옆면에 구멍 뚫기? 아, 맞아. 구멍을 어떻게 뚫죠, 이제? 이제 드릴로 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오! 오! 오~ 아, 이제 됐을 것 같아. 야 네.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모양이에요. 자, 의도한 거예요. 미키마우스. 넣어보시죠. 아, 깔끔한...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아, 오케이. 자, 오케이. 하나 더 뚫어야 되잖아요. 네, 하나 네. 더 뚫어, 빨리. 됐어요. 야, 깔끔합니다. 아, 잘 나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워터펌프 한번 껴볼게요. 와, 워터펌프 드디어 나온다. 이거예요, 이거. 와, 작아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자, 이거 이제 호스를 꽂으면은 들어가서 흘러서 순환이 우란 원리. 네. 돌도 말하고 호스 연결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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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거의 다 완성이 됐죠? 네, 거의 네. 완성이 됐습니다. 끝났어요, 이거. 와, 이게 바로 저희가 만든 최신식 공학적 설계를 거친 에어컨입니다. 이제 이 아이스박스 안에 시원한 물로 담가놨습니다. 하나는 펌프에 꽂아서 네.
이게 펌프를 넣은 물을 이렇게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렇게 쭉 가서 뚜루루루 돌아서 아, 구리, 반대 구리선으로 물이 돌아서 구리선에서 호스로 연결돼서 네. 다시 나와서 나와서 다시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순환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들어간 물이 또 일로 다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이 너무 차가워서 이슬들이 맺힐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탁 떨어지면서 타고 흘러서 페트병 안에 담아놓은 그렇죠. 거예요. 그래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구멍 뚫어서 나중에 또 뺄 수 있게끔 네, 떠다 뺐다. 아~ 네. 바로 에어컨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냥 진짜. 넣으면 되나요? 그냥 넣으면 네, 되는 네, 거라. 넣으면 됩니다. 고! 와우. 펌프가 들어갔죠? 적당하게 손 좀 정리한 거. 닫으면 되는 거죠? 네. 킵니다. 자. 과연 물 빨아 들일지. 펌프를 키겠습니다. 자. 대망 에어컨 오! 보여줘 오 뽀글뽀글거리면서 지금 이거 타고 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보여줘. 안에 있는 공기가 지금 나와서 뽀글뽀글거리는 거고 이제 물이 곧 나올 거예요. 여기 물 지금 이미 오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고 있어! 네, 물 오, 물 올라간다! 여기 와 여기 물 올라갔다. 와 벌써 차가워졌어 굴이. 그래서 오 엄청 차가워 지금! 벌써 차가워졌어 와. 자 갑니다. 오! 와 에어컨이다. 박사님 빨리 오세요. 여기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이 에어컨에 이름은 바로 글로리예요. 더 글로리 더 글로리. 뭐 진짜 시원해. 근데 일단 지금으로도 시원하지만 이 옆면도 이제 딱 봉쇄를 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더 글로리는 왜냐면은 그 차가운 바람들이 여기에서 계속 모여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여기를 딱 막아놔야 돼요. 지금은 약간 지금 빠져나가는 거고 이름 뭐라고요? 더 글로리요. 더 글로리. 지금 그럼 옆면을 막아보고 아까 30도였나요? 네. 그거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와. 더 글로리. 와. 단 한 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와 일단은 지금 계속 펌프질하면서 차가운 기운들을 여기로 빼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온도계를 놓고 있었어요 저희가. 온도를 좀 보니까 와. 25.8도. 와, 와 아까 몇 도였죠? 아까 29도인가 30도인가? 네. 와 그리고 여기 안에 여기 그 바람구멍에 손 넣어서 불이 만져보잖아요? 네. 진짜 그거예요. 달라붙어 계속하지마. 고드름이에요 고드름. 와 달라붙는다고. 오늘 명품 에어컨 더 글로리 완성되었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 앞에서 떠날 줄 몰라요. 너무 시원하거든요. 와 이거 진짜 고급이다. 이런 에어컨 만든 거 아무도 못 봤어 진짜. 아 너무 추워서 지금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네, 대형 에어컨이에요 대형. 네. 저희 셋이 있었으면 이거 못 만들었어요. 절대 못 만들죠. 이런 원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나도 이 펌프가 뭐에 쓰는 건지도 몰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뭐 어떠셨나요? 오늘 산대장하고 함께해서 좀 많이 즐거웠고요. 네. 고생은 많이 했지만 네. 멋진 작품 나와서 너무 좋네요. 오늘의 국민 대도전 성공했습니다. 대성공. 네. 그러면 오늘 글로리박과 함께한 셀프 에어컨 만들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이라고 해야 돼. 안녕. 아 시원해. 와 24도. 와 계속 내려가. 계속 와, 내려가. 와 24도. 계속 내려가. 영광아 이거 너의 집에 가져가라. 이거 지금 선물로 줄게. 아니야 지금 너무 짜증나. 아 이거 무보수는 네. 너무 저희가 네.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누구라도, 가져가세요. 요거라도 가져가세요 밥을. 아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아 요거 밥은 됐고. 아니야, 나도 요거 가져가. 기념해 기념해 기념해야지.